이제 우리는 탄자니아를 떠나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남한 면적의 10배가 넘는 에티오피아. 인구도 1억 명이 넘습니다. 아프리카 2위의 인구대국이죠. 국토의 25%가 해발 2000m 이상 고원지대인데요.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기후가 쾌적해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힙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와 있는데요. 아디스아바바라는 말은 새로운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곳은 해발 고도 약 2500m의 위치에 있어서 한낮에는 덥지만 저녁이면 한기를 느낄 정도로 시원해집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드물게 고유 문자가 있고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3000년 전 유대왕국의 솔로몬과 아라비아의 시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 자신들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자상은요,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인 하일레 셀라시아의 즉위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동상인데요. 성경 속 사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에티오피아인들은 자신들의 황제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1960년대 셀라시의 황제 재위 당시 국민소득이 3,000달러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00달러가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대단하죠. 셀라시의 황제는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우기도 했는데요. 당시 용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대성당입니다. 건물 내부가 마치 중세 유럽풍이네요. 에티오피아는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의 한 종파인 정교회를 믿습니다. 역대 황제들도 정교회 신자였다고 하는데요. 저쪽에 여기 이 성당의 성직자분들께서 이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이곳 트리니티 대성당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총본산입니다. 성지 순례를 올 만큼 의미 있는 곳인데요. 아흐니의 성문 데브라 제이트 바라 데브라 제이트 말릇 유타 예수 크리스토스 부 스라엘 아겔 타라라 요이라 제이트 말릇 노 타라라 말 ይሄ ደብረ ዘይት ማለት ጌታችን ኢየሱስ ክርስቶስ ለሐዋርያት ምጽአትን የተናገረበት።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왕과 대통령의 유해가 안치된 곳인데요. 이게 ያው 아직 ኃይለ ሥላሴ መቃብር ነው። 이게 ደግሞ የባለቤታቸው እቴጌ መነን ነው። 솔로몬의 왕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황제 셀라시에는 존경과 존엄의 대상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6천 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제 코레아에서 무토단 아운데요. 근데 이거 그라운드스도 너. 하, 언더그라운드. 그렇다고. 한국 전쟁 전사자들의 유해를 모신 곳입니다. 당시 122명이 전사하고 53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에 오셔가지고 희생당한 이분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숙연해집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에티오피아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디스 아바바에서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생겼습니다. 조금은 남루해 보이는 이 마을인데요. 저는 지금 아디스 아바바 인근에 있는 아주 특별한 마을을 찾아왔는데요. 이 마을 이름이 코리아 사파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한국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하네요.
Hi. Hello, Mr. Choi. Hi. Welcome to Korea Safar. Korea Safar means Korea village. Uh-huh. The soldiers who went to Korea come back and settled in this neighborhood. 당시 참전 용사들은 고도로 훈련된 황제의 근위병들이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후 황제의 배려로 이곳에서 살게 됐는데요. 이 좁은 골목들로 쭉 연결된 이 마을이 마치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어느 시골 동네에 그런 읍내 마을에 와 있는 것 같네요. 아, 막 고마들이 뛰어다니고. 하이. 안녕하세요. 대 이름은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요? Good. Perfect. 자마츠코리아. 야, my father. 라고. Your father is. Yeah. Yes. 얘는 거꾸트 나와. 예, 사파리 코리아 자마츠 나오. 인터피아 만자리 배탐 꼰조 배탐 꼰조 나자나나 불라. What is this? This one tomorrow is yes. something. This birthday. 예전 우리도 이웃집에 무슨 날만 되면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랬죠. 아, 꼰조. 꼰조. 뭘로 꼰조요? 너야 까따라. 까따라. 아. 오, 언니, 나서. 아, 엄마, 아. 아, 굉장히 매운데, 와, 굉장히 매운데 맛있어요. 아, 뜨거. 너 건조? 너 건조? 뭐든지 주시는 건 다 맛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아프리카를 못 잊나 봐요. 오케이, 마마. 마마, 마마. 다들 살림살이가 넉넉치는 않아 보입니다. Now we are going to one of the gentlemen who had served at the Korea War. He is still alive. Yeah. How old is he? Hopefully he's going to be around 90. 90.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1970년대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면서 황제의 근위병이라는 이유로 모진 탄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얘냐 원래 살았었으면 되냐 바라리미 발라. 무슨 예? 예, 다투기. 아라트 체크날 마지막에 슈르. 내가나 코데. 내가나 슈르. 예, 조로. 예이, 예. 아마 샤크날로. 아마 샤크날로. 네, 아마 샤크날로. 맞다, 이해가니. 아마 샤크날로 맞다. 얼마 전 한국의 한 지자체에서 건립한 참전 용사 기념탑을 찾았습니다. 예, 그 꼬마오래지 아훈 በትርፍ ጊዜያችን እንኳን እየመጣን ምናየው የነን ተስፋል በዚህ ለመደሰት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유칼립투스로 유명한 엔토토 산입니다. 100여 년 전 메넬르크 2세 황제는 땔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에서 나무를 수입해 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아디스 아바바의 엔토토라는 산에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해발 고도가 3,000m라 벌써 이 반팔을 입고 왔는데 벌써 이게 살이 돋네요. 쌀쌀합니다.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엔토토 산. 수학여행을 왔다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I am from Korea. Yeah. Korea? Yeah. Korea is fighting. Fighting. A very, very fighting. Taekwondo. Taekwondo. Taekwondo, yes. What is the delicious food of Korea? So many, especially as a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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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 natural resource is very high. Yeah. Ethiopia is found in Entoto. And Imperial Mililik is found in Entoto. Bye bye. Bye. 굉장히 밝고 너무 쾌활한데요. 와, 여기 올라오니까 도시가 그냥 한눈에 보이네요. 아주 오래된 풍경 위로 오늘의 시간이 쌓여 또 다른 전통을 만들어가는 곳, 아프리카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비밀의 성배를 찾아서 오케이, 아마 시작나 할로. 아, 잠복.